실내 화분 재배와 케어를 소개하는 가드닝 영상 시리즈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. 오늘은 화분에서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필요한 것들은 화분, 씨앗, 그리고 물론 흙이 포함되어 있고요. 실내에서 기르기 쉬운 허브 야채 종류인 고수, 아기 팍초이 그리고 브로콜리로 해보겠습니다. 이 영상에선 팍초이 씨앗을 사용할 거니까 다른 씨앗은 옆으로 두고요. 이런 작은 야채들은 볶아드시거나 만두국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. 우선은 냄비와 흙을 가지고 화분에 흙을 채우실 때 윗부분에 반인치 정도를 남기시고 꽉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화분을 흙 봉지 안에 넣어서 흙을 채워보세요. 이제는 씨앗을 심어볼까요? 씨앗마다 필요한 흙 양이 다 다른데 팍초이 씨앗을 위해서는 4분의 1에서 반인치 깊이의 구멍을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엔 씨앗을 구멍에 넣으면 됩니다. 한 씨앗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씨앗 몇 개를 같이 심는 게 좋아요. 흙으로 살짝 덮어주시고 이제는 물을 줍니다. 흙의 습기 테스트는 두 번째 너클 약 2인치 길이로 손가락을 파서 흙이 건조한지 한번 느껴보세요. 보시면 이 흙은 건조하죠? 손가락이 촉촉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흙도 이렇다면 스프레이 병이나 부드러운 물줄기로 물을 주시고요. 제가 실수로 한 것처럼 홍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엔 화분이 하루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햇빛을 먹을 수 있는 곳에 두시고 정기적으로 흙이 촉촉한지 확인하시면 며칠 기다리시면 싹이 나타날 겁니다. 여기까지인데 참 간단하죠?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화분 모종들을 키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